자, 제네릭의 특징에 대한 이 수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네릭을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자바라는 언어는 제가 좀 쓰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좀 격식을 차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네릭을 사용하면 가뜩이나 격식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의 자바가 더더욱 격식을 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코딩할 것도 너무 많고 좀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제네릭을 어떠한 경우에는 뭐 제네릭을 쓰건 안 쓰건 상관없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제네릭을 생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코드는 이전에 있었던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거 옛날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코드입니다. 자, 그 코드에서 자, 여기 보면 제네릭을 지금 생성할 때 사용한 코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에 보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제가 그 person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을 이렇게 마치 매개 변수처럼 지정을 해줬는데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person이 생성이 될 때 예 person이 생성이 될 때 여기 있는 info와 여기 있는 id의 값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e와 i라고 하는 이 생성자의 매개 변수는 각각 employee info와 integer라고 하는 것을 자바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요.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매개 변수들은 여기 있는 제네릭은 생략한다고 해도 자바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info의 데이터 타입이 employee info다 라고 하면 아, 여기 있는 t는 employee info구나. 그리고 id로 들어오는 값이 integer라고 하면 아, s는 integer구나 라는 것을 자바는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네릭을 명시적으로 사용할 때 언급하지 않아도 자바는 알아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아주 짧아진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코드는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이에요. 제가 못 보던 코드가 나와서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건 뭐냐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의 요것과 요것에만 제네릭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범위가 클래스 와이드한 거죠. 클래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제네릭은 클래스 레벨에서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메소드 레벨에서도 제네릭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제네릭의 메소드에서만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printInfo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 메소드 안에서 info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아직 각 확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라고 적고 그리고 이 printInfo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앞에다가 자, 그 접근 제어자와 return 값 사이에 이곳에 꺽쇠 그리고 u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메소드 안에서 이 u로 지정된 generic 그 u로 지정된 데이터 타입이 바로 이 info라고 하는 매개 변수의 generic 데이터 타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자, p1.printInfo라고 하고 이렇게 2를 이렇게 이 값을 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2라고 하는 요 값이 1로 들어와서 예, printInfo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요 뒤에다가 명시적으로
저 u 요것의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지정하냐? employee info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 헷갈렸네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print info에 첫 번째 generic 이거 이 자리는 employee info가 되기 때문에 자, info라는 매개 변수의 u는 employee info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info에 어떠한 값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u의 데이터 타입을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주 짧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의 제네릭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제네릭을 이용해서 이 제네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제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이 자바가 추구하는 어떤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것만 들어오도록 제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